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의료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양주시는 의정부 성모병원과 손잡고 경제적 비용 부담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명 존중 사업 함께를 추진합니다. 이번 생명 존중 사업 함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안과 질환에 대한 수술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지역주민 중 노인성 백내장을 포함한 안과 질환은 연령 제한 없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은 60세 이상입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의정부 성모병원 예약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등 거주지 증명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양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과질환과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질환이 있으나 병원비 부담 등으로 병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온 관내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